자, 전반전이 시작됐습니다. 어쩌다 벤져스와 4등 체육 동인의 전반전입니다. 들어가도 돼, 주로 안으로 들어가도 돼. 자, 우리 선수들이 축구만 한 것이 아니고 전지 훈련도 가고요. 그렇죠, 그렇죠. 대회도 나가고 그랬어요. 네. 밀어. 혈육천! 빨리 올려! 이거 갑자기 빨라지는 거 생각해야 돼, 장훈아. 준호도 빨라지는 거 생각해야 돼. 태훈이 올라, 태훈이 올라. 자, 우리 선수들이 거제도에 와서 좋은 날씨 속에서 결과가 좋았으면 좋겠는데 상대가 좀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보람, 보람! 감독님이 약간 자극하신 게 우리 팀이 저 컨트롤이 안 됐다. 네. 이거 봐요. 주시면 돼요. 넘어지는 김준영. 아, 이러니까 그런 소리를 듣는 거예요. 네. 예, 우리가 저 컨트롤 첫 터치를 좀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아까 얘기 나누면서 살짝 기분 나빴거든요. 그렇죠. 우리를 약간 자극을 했단 말이죠. 맞습니다. 네. 아, 이거 빨라요. 자, 오른쪽 반대쪽 올라갑니다. 진입합니다. 뒤로 가. 헤딩. 자, 여기 조심해야죠.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주장입니다. 주장. 이동이 자 왼쪽 걷어내고 있습니다. 예, 날카로운데요. 예, 아무래도 이제 미드필드 볼 관리들이 좋으니까 공격적으로 오는 게 되게 쉽네요. 예. 편하게 잘 오네요. 네. 잡아. 가운데 잡아. 들어가다. 조심해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쪽. 가. 네, 가운데 들어가다. 야, 한 번에 먹으면 안 돼. 네, 가운데 들어가다. 조심해야 돼요. 안 돼요. 차.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저 선수 조심해야 돼요. 22번 박웅진 선수. 네. 예. 17세 이하 국가대표 경력이 있어요. 골해야 돼, 골! 한 번에 먹으면 안 돼, 한 번에. 자, 집중합시다. 오늘 허민호가 잘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약간 시작서부터는 허민호 선수가 약간 좀 1대1에도 밀리고 있어요. 네. 네. 자, 주장 이동희. 받아줘. 자, 볼 뺏어서 걷어내고 있습니다. 자, 일단 초반 분위기에는 4등 체육 동인회가 앞서갑니다. 빼. 수비도요, 아주 간결하게 처리하고 네. 이 팀 뭐 보통 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약간 느낌은 저 에콰도르 느낌 진짜 많이 나는데요. 전체적으로 좀 소통도 많이 하고 밀고 당겨주고 뭐 또 약간 전달력도 좋네요. 윤아, 사이드. 은규. 자, 류은규. 류은규 안쪽으로 올려줍니다. 자, 키퍼 나와서 잡습니다. 미안. 키퍼가 또 이제 중등 선출 출신이잖아요. 예, 김민재 선수 친구. 네, 간다. 예. 간다. 한 명 가자. 붙어줘. 월드컵 끝나고 나서 장어 관심들이 많으셔가지고 몰라. 그렇죠. 자체적으로도 뭐 연습도 많이 하시고 실력들이 좋은 분들이 상당히 많으셨어요. 그렇죠. 잡고 압박. 좋아요. 그럼 빼서 안돼. 준호 간대! 해준호! 준호! 그렇죠! 됐어요! 자, 아무리 가야죠! 됐다! 해! 야! 정수! 준호! 그렇죠! 됐어요! 자, 아무리 가야죠! 큐! 좀 약했습니다! 또 정면으로 갔어요! 정호연 키퍼가 잡았습니다! 정우식이 해야지! 정호연 키퍼가 웃으면서 잡네요! 예! 좋은 찬스를 놓치는 어쩌다 벤져스! 와, 정신 차리고! 근데 정호연 선수 딱 보니까 확실히 이제 선수 출신이라서 그런지 여유가 있고 볼 잡는 캐칭하는 게 다른데요. 내 거! 좀 당황하지 않고 네. 자, 헤딩으로 김준현! 가자! 이대훈이 뒤로 걷어내고 있습니다. 나간다. 자, 오른쪽으로 열심히 되는 김신현! 나이스! 바로 있어! 딱 기본적으로 압박도 지금 타이밍도 좋은 것 같고 거의 지금 어쩌다 벤져스가 약간 빌드업 하는데 좀 약간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없어! 줄 때 없어! 가운데! 갖고! 안드레 아빠! 자, 가운데 짧게 주고 자, 측면에 그러나 약했습니다. 시간! 없어! 야, 이거 일방적으로 좀 약간 밀리는 감이 있는데요, 우리가. 약간 좀... 이 중원에서 일단 서서히 좀 잘 풀어갔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헤드! 사이드! 그렇지! 자, 앞으로! 안돼! 자, 치고 나오는 김민현입니다. 김민현 가운데로 줍니다. 흥이야, 자, 볼 잡고 류은규 오른쪽으로 갑니다.
김준호 오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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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준호 나가야죠. 김준호 허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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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았습니다. 허민호 올려주고 아 그래 수비 맞고 민호, 다시 민호, 흘러나옵니다. 민호. 아, 좋아요 좋아요 지금 허민호 뒤로 그렇죠. 김준호 올려줍니다. 가운데 흘려주고 슛! 해 남겨 슛! 수비 맞고 불절 이장군. 자 이장군 아 볼 뺏기네요. 가 공격해야지. 역시 위험해. 흘려 아깝습니다. 아, 임남규 선수의 슛이 너무 좋았는데요. 네, 지금 예, 벽에 다시 안으로 주고 태클. 슛, 자, 슛. 김준호. 아 지금 이게 우리가 오 김준호. 준호 좋아, 좋아. 야 준호 몸싸움하는 거 처음 보는 것 같다. 아, 거세게 몰아붙이고 아, 있습니다. 와. 뒤로 걷어냅니다. 나 있어, 나 있어, 나 있어. 어 이걸 풀어 나오네. 네, 다시. 예. 자 우와, 우리 앞바퀴에서 박웅진, 박웅진. 어, 아 박웅진 개인 돌파. 아 지금 완전히 뚫리고 있습니다. 박웅진 안쪽 주고 슈트 거절합니다. 야 박웅진. 아, 기본적으로 박웅 선수가 한두 명 정도는 아, 손쉽게 이제 또 제낄 수 있는 능력이 있네요. 아 진짜 100점 만점인데 이 선수. 네. 아 17세 이제 청소년 대표도 갔다 왔다 그랬잖아요. 네. 아 근데 확실히 갔다 올만 하네요. 아 네. 클래스가 좀 다르다. 그러니까요. 잘했어. 에이, 형이 더 빨라요. 코너킥을 얻고 있는 사등동이네. 여기 할 명도 맡아야 돼, 준호야! 나가고! 내가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야, 뒤에도 있잖아, 23번도 있다고! 여기 에이, 더 와야 돼! 자, 4등 동인에 올려줍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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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번엔 오, 킹리스가 나왔어요. 누구 신현이가? 예, 아, 우리 좀 막내 동생이네요. 김신현 막내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자, 지금 사실은 또 강칠구가 빠져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이제 수비형 미드필더가 없잖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예. 아, 패스미스. 예. 자, 인경 디펜스. 이거 나오면은 안 되는데요. 이번 월드컵을 봐도 느끼지만요. 이런 실수 하나가 크더라고요. 그럼요. 괜찮으세요? 분위기가 또 상대적으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자, 프리킥 얻고 있습니다. 자, 구보람 선수가 찰 준비하고 있습니다. 감차 조심. 감차. 야, 무조건 뛰어. 무조건 뛰어. 뒤에 왼쪽 감차다 감차. 자 구보람 자 올려보자. 쟤 봤냐? 볼은 일로 가는데 볼은 여기 있는데. 야, 볼은 일로 가는데 여기서 이렇게 하냐? 어, 혹시야 칠까봐 완전히 막았습니다. 각을 보고. 각을 보고. 아, 그래 맞아 맞아. 볼 안 먹었으니까 다행이다. 공키판을 싹 다 바꾸든가 해야지 이거. 아, 우리 공격이 지난주, 지지난주만큼 촘촘하지 않죠? 안 돼! 자! 예. 장문아! 그만큼 이제 상대가 좀 압박을 잘합니다. 오른쪽으로 가요. 가운데, 가운데, 응교! 장문아, 이은교, 돌파합니다. 자, 공호빈 선수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아, 그 아. 우리가 패스미스가 많아요. 예. 자, 볼 뺏어서 김신현 선수가 앞에 주고 짧게 연결. 그러나 이대훈. 자, 빠르게 볼 처리 해줘야죠. 예. 간다! 앞에! 현웅! 현웅! 오케이, 출발! 출발! 아유, 어, 태클로! 굉장히 잘 짜여져 있는 네. 조직력의 틀입니다, 4등 동이네. 다시 리턴! 나와요! 나와요! 반칙인가요? 그렇게 얻어냈어요. 네네. 네. 우리가 경기 안 풀릴 땐 이런 게 찬스죠. 정말 형이 올리는 게 너가 헤딩해라. 네. 형 올릴게. 세트피스 하나가 또 분위기를 또 반전시킬 수 있으니까. 예. 네. 안드레 올라가! 아, 저 잠깐만, 잠깐만요. 왜, 왜, 왜? 저 밟혔어요. 밟혔어, 괜찮아, 밟은 거. 네, 괜찮아. 아, 그러니까 올라가라고, 괜찮아. 밟힌 거 괜찮아. 이겨내, 이겨내, 오케이. 야, 뛰면서 낫고 있지? 아퍼, 아퍼, 아퍼. 아프지, 그렇지.
자, 우리 키큰 선수들이 이제 박스 안으로 들어갑니다. 제공권에서는 우리가 훨씬 좋기 때문에. 네. 자, 김현우 올리고. 자, 됐다. 안드레! 됐다. 안드레! 됐다. 결정적인 찬스. 안드레. 아, 그거 찾고 있었어. 아, 지금 너무나 잘 올라왔고. 네. 아, 안 되겠습니다. 안드레 선수 개인 운동 헤딩 좀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수비가 패스해 주듯이. 예. 아, 수비수 좀 어떻습니까요? 와! 내려와! 이제 마음이 아픈 거야, 이제 그렇게 되면. 바로 아프고. 현영 나이스! 아. 나이스, 안드레! 아, 돌려. 홍지야, 가, 그냥 가. 간다, 간다, 간다. 자, 길게 찔러 넣어줍니다. 한 번에 갑니다. 자, 키퍼 나옵니다. 좋아요. 아, 이 잡는 동작이 좀 불안불안하긴 합니다. 뭔가 느낌이 김동훈 골키퍼가 헤딩을 하려고 했었던 느낌도 들었고요. 예, 예. 그 약간 농구선수처럼 잡았어요. 네. 잡을까 말까, 이게 네. 되나 안 되나. 올리자, 올리자. 네. 자, 한 번에 갑니다. 헤딩. 한 번 더, 형. 아, 점프 좋았어요. 다시 헤딩으로. 리온디오, 리온디오. 좋아요. 재치 있게. 김현우 따라갑니다. 김현우, 볼스톱 살렸어요. 볼 뒤로 갑니다. 내꺼, 내꺼, 내꺼. 중으로 황상민, 이동희. 아, 그러나 볼 뺐습니다.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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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우, 안쪽으로. 아, 강하게 찔러줬습니다만은. 네, 아무도 없어요. 우리 선수가 없습니다.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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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드필드에서 공격적으로 가는 것들이 이제 약간 좀 쉽게 이제 상대에게 볼을 좀, 네, 좀 뺏기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아, 이러니까 좀 강칠구가 생각이 나네요. 네. 네. 아, 이게 저 중원 싸움에서 밀리다 보니까요. 네. 우리가 뭐 공격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전혀 안 되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저요. 되기는 되는데 너무 예, 좀 만족스럽게 안 되는 거겠죠. 너무 극적으로 얘기했나 내가? 너무 극박 사람이 빡빡하네. 제가 아, 자진해서 30초간 예. 징계드리겠습니다. 얘기 안 할게요. 예, 예. 아, 네. 조금 이제 좀, 좀 자제하고 계세요. 예, 예. 30초 벌칙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원우 가도 돼. 원우 가도 돼. 네, 가도 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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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웃. 오케이. 혼자 해. 뒤에 있다. 뒤에 있다. 혼자 해. 돌파 돌파 혼자 해. 돌파. 됐어 혼자 해. 돌파가 되고 있습니다. 자, 조심해야 돼요. 자, 안쪽에 들어온다. 오케이. 뭐야? 메시 수준인데. 노파! 자, 돌파가 되고 있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자, 안쪽에 들어온다. 위험합니다. 태클로. 좋았어요. 아, 잘한다. 예. 잘 뽑아냅니다. 김준현입니다. 장군아, 뛰어! 이장군도 비어있고요. 자, 이장군 쪽으로 갑니다. 자, 측면 반대쪽 두 명 있습니다. 이장군. 아, 그러나 터치아웃. 대봉. 예. 원면패. 장군이 들어가. 주야 머리, 주야 머리. 자, 확실히 이제 발빠른 이 장군을 좀 이용한 측면 예, 공격도 좀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 바로. 아직까지는 많이 이렇게 또 예, 측면에 좀 약간 공격 라인이 좀 많이 안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네네. 네. 아, 자 반대쪽 올라갑니다. 자 잡고 아 빗 맞았어요. 야! 자 같이 경합해줘야죠. 머리만 넣어. 줘야 돼요. 김준호. 머리. 버티지 못하고 뺏깁니다. 아, 이 선수 조심해야 됩니다. 아, 박웅진한테 왔습니다. 박웅진. 반대쪽에 한 명 있습니다. 지구 달릴 거예요. 아, 빨라요. 위험합니다. 박웅진 돌파. 박웅진 개인 단독 드리블. 접어요. 접었어요. 박웅진. 아, 빨라. 웅진. 해. 웅진. 잡아. 안드레. 해. 안드레 들어가. 자, 박웅진 안쪽까지. 자, 기다리면 돼요. 기다. 아, 빨리고 올라갑니다. 조심해야죠. 아, 예, 잡고 더 이상 아, 그러나 김준영 라인 올려 수가 예. 이쪽에서 세 번, 네 번을 접으면서 결국 아주 그 위험하게 만들었는데요. 네, 아 잘합니다 역시. 야. 아, 이 국가대표 태극마크를 달고 안 달고 했죠. 그렇죠. 네. 조기 축구에서는 어마어마합니다. 아, 기본적으로 지금 박웅진 선수 볼 잡았을 때 허민호 선수랑 1대1 싸움에는 허민호가 조금 힘들 것 같거든요. 네. 네. 그래서 약간 좀 협력 수비 좀 같이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크로스 올라갑니다. 허민호 선수 지금 축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든 경기예요. 맞습니다. 아, 지금 국가대표를 상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허민호도 잘하는. 오, 넘어지는 오. 김현우가 그냥 넘어졌어요. 괜찮나 모르겠어요. 자, 가죠. 예. 자, 한 번에 갑니다. 오른쪽 김준호입니다. 김준호 달려갑니다. 태클로. 이쪽은 양쪽 윈백들이 기본적으로 태클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 네. 이런 태클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이게 본인들의 홈구장이잖아요. 천연잔디니까 가능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잘 봐요. 잘 봐요. 짧게 치고 아 넘어집니다. 아, 김현우의 반칙에서는 됩니다. 그렇죠. 예, 양경구 선수가 아, 발목을 좀 채웠습니다. 태국이 왔어요. 자국이랑 바꿔줘.
너 왼쪽 배? 전혀 상관없는데? 전혀 내가 상관이 있어서 그래. 넌 상관없지 내가 상관이 있어서 그래. 교체요, 교체. 4번. 왼쪽에서는 어? 사이드로 치고 하면서 안쪽에서 슈팅, 슈팅이 안 돼, 슈팅. 슈팅 하다가 안으로 쳐서 슈팅. 너 왼발 크로스 안 되잖아. 되죠. 자, 우리 선수 교체하네요. 전반전에요. 예, 아직 전반이 다 안 끝났는데 이장군이 나옵니다. 이장군이 나가고 모태범이 들어갈 모양입니다. 가자, 가자. 태범이요. 오케이, 가자, 가자. 자, 그럼 모태범이 예, 왼쪽에서 활약을 하겠습니다. 돌아, 뒤로 와! 김현우가 올려주고. 높이! 가야 돼, 가야 돼, 송골. 송골 가야 돼. 오케이. 공 하나 주세요, 공 하나 주세요. 대범 군! 여기! 대범, 올려. 자, 이게 저 겨울철이다 보니까 가운데 없어! 오케이! 응게 돌아! 대박! 대박! 자, 리온규! 리온규! 들어가요! 안쪽 줍니다! 안쪽 김현우! 들어갑니다! 흘러 나옵니다! 태클로! 살아있어요! 좋아요! 뺏었습니다! 자, 교체 들어간 모태범! 들어갑니다! 김현우! 아쉽습니다! 나이스 크로스! 나이스 슈팅! 태범구! 태범구! 왼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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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줄 가다가 약간 불안해가지고 모태범 첫터치 좋았거든요. 여기서 좀 주저했었어야 되는데. 모태범 크로스 좋았어요. 네. 생각보다 멀리 갔어요 이게. 아쉬워하는 김준호. 왼발 크로스 맞았어. 태범이 올라갑니다. 아니 정확했어, 정확했어. 야, 오른발보다 왼발이 힘 왼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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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발. 준영, 키키로, 키키로. 내꺼 내꺼 오케이 어느 말해줘 야구도 그리는 거야 네 얘기해 저 전지훈련 와서 이제 첫 경기이기 때문에 경기장 상황에 지금 적응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오히려 갑자기 이제 또 천연잔디에서 인조잔디에 또 우리 선수들이 강하다는 생각이 갑자기 또 드네요 예 자 오랜만에 또 천연잔디에서 들어보니까 우리 선수들이 약간 좀 당하고 있습니다 반대쪽으로 줍니다 방금 패스 좋았어요 허민호 예 자 볼 잡고 자 안에 달라고 하는데 자 측면으로 갑니다 김준호 주고 야, 김현우 라이저 어차피 크로스 올라가는데 어차피 크로스 올라가야 되잖아 현우 라이저 현우 컷백 뒤로 줍니다 에이 손 자 안쪽으로 그거요 기운이요 슈트 감았습니다만은 높았습니다. 기운이요 그래도 한번 때리니까 좀 시원하네요. 네 계속 슛이 안 나와서. 금발이 안 맞네. 은규야 괜찮아, 괜찮아. 때려! 태범이 지금 좋은 자리에서 달라고 막 그랬거든. 그냥 올릴걸, 민우야. 신현아! 뒤에 수정! 현우 컷! 위험해요. 수정입니다. 지금 발이 빠른 김신현. 이거 자 거제도 막내 김신현 반대쪽 줍니다. 그러나 천천히. 네. 다 우리 팀 다 우리 팀 잡아. 안드레. 안드레가 그래도 제 역할을 잘해줍니다. 예, 안다이크 안드레. 출발. 자 치고 들어가는 이대훈. 이대훈 좋아요. 이대훈 어디로? 자 뒤로 나가야죠. 오른쪽 허민호에게 허민호 기나요 기우 나이스 살렸습니다 허민호에게 허민호 기나요 기우 나이스 살렸습니다 허민호 살렸습니다 준아 준아 나이스 김준호 뒤로 주고 다시 허민호 올려줍니다 좋다 슛 와 주위에 아무도 없었는데요 야 이거 들어갔으면 은바페 그 슛이에요 그렇죠 아 조금 더 여유 있어도 됐을 맞아요 여기서 한번 잡았어도 네 없었어요. 아무도 없어. 아 그러나 좀 발이 높았습니다. 네. 뜨고 말았네요. 아 허민호 크로스 좋았고요. 네. 허민호 칭찬해주고요. 아 이건 뭐 순간적인 판단이지만요. 네.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도 잘 때렸다 봅니다. 아, 네. 이런 거 프로들은 못 참하겠지. 제대로 걸리는 거지 저게. 저건 이제 음바페 잘 나와야 돼. 아 진짜. 에 긴다 준비. 아 참 예 멋진 장면이 나올 뻔했습니다. 그렇죠 이게 제대로 얹히면은 예. 최고의 골이 하나 나오는 우리 건데요. 좋아요 좋아 우리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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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거야. 우리 선수들 이제 많이 좀 올라오는 것 같죠? 그렇죠. 아 이제 뿌듯 이제 괜찮잖아요. 예. 이게 사실... 원래 우리가 알던 그 동생 맞아요 이제. 예. 한 번 더. 헤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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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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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랑 나랑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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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김준호 자 그러나 아 볼 살려냅니다 구보람 선수입니다 반대쪽 올려줍니다 너무 좋았는데요 종호도 걷어내고 있습니다 야, 다행입니다 네. 어 크로스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니까요 준현 준현 구수비 해줘야 돼 네 골키퍼랑 최후방 이제 수비 라인 중간에다가 저렇게 수준 있는 크로스 네. 웬만하면 저게 좀 나오기 어려운데 그렇죠 조은호 선수가 지금 안 막았으면 두 명이 있었거든요 뒤에 네. 자 코너킥을 얻고 있는 4등 동인입니다 자 4등 이 팀이 네 킥이 좋아요 조심해요 그렇습니다 박웅진 선수가 올립니다 박웅진 한 명씩 봐줘 한 명씩 한 명씩 봐줘 형범이도 봐야 돼 다 잡아 한 명씩 네. 현우 형 여기 현우 형 빨리 잡아 빨리 잡아 여기 준호 저기 뒤에 여기 현우 형이 아니 우리가 잡아 형 형들이 헤이 와야 돼 예 여기 헤이 짧은 거 아 17세 이하 국가대표 출신 박웅진 공상 다 움직이고 안쪽으로 움직이고 자 올립니다 같이 도전 뭐야 우야 니은규 니은규 나갑니다 은규 뒤에 있어 준호 뒤에 있어 헤이 예, 한번 만드나요? 자, 앞에 임남규가 있는데요. 좋아요. 잘 잡고, 자 모태범이 다시 류은규에게 그리고 들어갑니다. 류은규 개인 돌파 안쪽으로 밀어줍니다. 아, 좀 짧았어요. 역습입니다. 역습입니다. 이동희. 자 볼 잡고 자, 상대 여유 가져봐 여유 가져봐. 아, 자 여유 가져가라. 제가 중간 잘 끌었습니다. 호미로가 찔러주고 임남규. 아, 이게 푸닥푸닥 급해. 남규. 자 모처럼 남규. 자 옵사이드 아니죠? 자 이때 해도 돼요. 자 패드. 두 사람이 막았습니다만 아 걷어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반전 경기가 끝났습니다. 이거 잘 노린 거예요. 그렇죠. 잘 노린 돼요. 잘 노린 돼요. 상대 제 라인 끌어올리죠? 끌어올린대요. 이거 잘 노린 거예요. 그렇죠. 잘 노린 돼요. 잘 노린 돼요. 류은규. 류은규. 마무리가. 류은규. 잡고 어디로? 자 수비. 올라가야 돼. 올라가야 돼. 올라갔어. 올라갔어.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안 돼. 올라갔어.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안 돼. 올라가 2대1로 FC 피다가 어쩌다 벤져스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계속해서 무패 행진입니다.